항상 노력하는 모습이 빛나는 도경천 아사 얼마이트 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선생님하고 연령대가 비슷하실 거예요. 김연자 씨. 이 사주는 가수 안 했으면 뭐 했을까요? 있기는 정말 많은 사주인데 가수 활동하면서 굴욕도 무진장 많았고 인간의 구설도 많이 타고 가수 생활 활동하면서도 굴복이 굉장히 많았고 내 재물을 갖다가 많이 왕성을 했어도 그 재물이 하나같이 다 흩어지는 재물이기 때문에 인기는 얻어서도 30대, 40대 이렇게 접어가면서 괜찮았다가 다시 40대 들어오면서 60대까지 지금까지를 봤을 때는 이 재물이 왕성해졌다 소리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끼는 많이 움직이고 가수 생활에 활동을 많이 했고 다른 나라를 가서 움직여서 활동을 했어 인기는 얻었어도 내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답답함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내 자신감에 끼를 다 뽐내지를 못했다고 봅니다. 왜? 옆에 지인에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내 거를 구속 아닌 구속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그 아픈 시련을 겪는 시력이 굉장히 많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혼자의 고민에 빠져서 움직이면서 그 모습을 감추면서 살아가는 김연자 씨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김연자 씨는 사주 자체는 남의 인덕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다가 내가 노력하면서 새롭게 변화를 많이 줘야만이 이쁨을 받고 정말 카리스마 있게끔 춤 하나 못해라도 굉장히 거기를 섬세하게 보는 입장이 많이 끼어 있는데 그냥 뭐 서서 노래하는 것보단 많이 몸을 움직이면서 노래를 하는 게 인기가 굉장히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 그 끼를 굉장히 올해는 더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고 특히 춤 사이 하나하나라도 섬세하게 잘 색다르게 표현을 해주면 경자년에 좋고 이 운이 앞으로 따지고 봤을 때 4, 5년이 굉장히 왕성할 운입니다. 노래 하나하나마다 인기를 얻는 시기가 많이 있고요. 7, 8년, 10년 전에는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에서 활동을 했지만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서 활동량이 그전에는 추춤했었는데 올해 시기에 옛날에 처음 초창기에 활동했던 시기에 그 움직였던 그 성향이 많이 김연자 씨를 환호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기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더 인기를 많이 얻을 수가 있고 보기에는 소심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고요. 내 이주로 나가는 스타일이고 남한테 그게 지기 싫어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조언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을 인정은 않기 때문에 독신주의자로다가 움직이는 성향이 너무 많아서 주위 사람들은 이해심이 많은데 내 집계, 가족 사람들을 따지고 보면 이해심이 굉장히 부족하고 내가 상처를 받는 운이 많이 끼어 있으니까 그거는 가슴이 아파도 남의 지인한테 그 움직임이 꽃으로 보인다 생각하시고 활동하시면 굉장히 좋고 올해 7월달 8월달에 가서 움직일 때 지금은 뭐 블링블링 노래를 갖다가 시작을 해서 아직 크게 활성화지는 안 했지만 7, 8월, 9월 달에 가서는 그 노래도 그때서야 많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새로운 노래를 또 하나 받을 것 같습니다. 받을 것 같으니까 그 노래에다가 두 번째 노래에다가 힌트를 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로다가 활동량이 많이 키워서 춤 사이사이 모습을 많이 색깔을 진하게끔 표현을 해주면 더 왕성한 운이 있어서 인기를 더 많이 얻을 것 같아요. 김연자 씨가 그전에는 노래수로만 트롯으로만 움직였는데 이제는 트롯 말고도 내 모습을 보여주는 말 사이자처럼 움직이는 성향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거 콘서트를 많이 잡을 일도 많이 생길 거고 거기 다른 나라에서도 같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빛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올해 경자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년에 신축년에 이민년에 앞으로 3, 4년이 계속 그 인기는 상승할 것 같고 내 재능을 모든 게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옷 하나에 섬세함을 느낄 때 굉장히 강한 옷을 많이 입고 움직였으면 더 그 인기가 굉장히 왕성할 것 같아요. 그러니 김연자 씨 색깔이 있는 것만큼 강하게 옷을 입으시고 그 목소리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다가 사람을 많이 사로잡아서 그 인기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고 몸은 건강은 조금 피로가 많이 쌓일 운이에요. 그러니 피로가 많이 쌓일 운이니까 그 건강 챙기시면서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시고 운동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만큼 많이 움직일 수 있고 손해봤던 재물도 다시 쌓이는 시기가 됐으니까 그것만큼은 꼭 명심하시고 건강 꼭 챙기세요. 건강 챙기시고 이쁨 받고 사랑받고 더 행복하세요.